안녕하세요, 루락입니다. 오늘은 송콜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송콜이 장점이 참 많아요. 왜냐면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포트를 쓰면서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 시원시원합니다. 뭐 이속 이런 거 챙길 필요 없이 텔레포트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맵을 전체적으로 거의 날아다닌다고 해야 되나? 날아다니면서 빠르게 사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콜을 제외하면 이제 그러니까 2차 기준으로 법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자기가 보는 방향,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만 때릴 수가 있어요. 뒤통수, 자기 뒤에 있는 모니터는 거의 때릴 수가 없거든요. 뭐 특정 렉이라던가 우연한 순간 이런 걸 제외하면은 대부분 앞에 있는 모니터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캐릭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만 바라보고 있어도 제 뒤통수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때려집니다. 이것만 해도 큰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직업은 자기 앞에 있는 몬스터만 때릴 수 있지만 2차 기준으로 송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뒤통수에 있는 좀비도 그냥 때려집니다. 그리고 몬스터가 자기 캐릭터랑 정확히 겹쳐 있으면 공격이 안 돼요, 보통은. 근데 송콜은 몬스터가 근처에만 있으면 자기 캐릭터랑 겹쳐 있어도 알아서 공격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사냥하고 있죠. 그리고 또 송콜의 장점이 주먹치기, 활치기가 없다는 건데요. 도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먹치기 때문에 그걸 좀 예방하려고 점프샷, 점프하면서 이제 럭키샷을 날리고,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먹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궁수 같은 경우에도 몬스터 가까이 있으면 뭐 파워 넉백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활치기랍니다. 활치기. 정상적인 공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몬스터하고 일정한 간격을 벌려야 되는데, 송콜은 보시다시피 뭐 간격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근처에만 있으면 알아서 많이 쓰는 용어로 AI 인공지능 같이 그냥 알아서 공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이점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송콜을 시작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전사나 도적, 궁수 이런 거는 오히려 초보자가 하기엔 오히려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뭐 거리 조절이라던가 뭐 컨트롤도 꽤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재밌게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메이플을 알긴 알지만 오랜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피로도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사 중에서도 이 송콜은 타격감도 좋으면서 사냥하는 맛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썬더볼트만 날리면 알아서 다 사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썬더볼트가 보기에는 좀 간질간질하는 그런 이펙트인데 실제로 이 썬더볼트로 사냥을 하면 툭툭 치는 이 타격감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간 지지는 맛이라 그래야 되나? 지지는 맛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른 직업은 이제 파티 사냥이 거의 강제되는데 얘는 무조건 솔플이 최고다 뭐 이건 아니지만 솔플 효율이 은근히 좀잘 나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프리스트 홀리심볼과 비교하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2차 직업들 중에서 송콜보다 솔플 효율이 잘 나오는 애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2차 기술 중에 1, 2차 스킬 중에 이렇게 다수기 스킬 가진 직업이 많지도 않고 많다고 하더라도 좀 제약이 있거든요. 뭐 앞에 있는 애들만 여러 마리 때린다던가. 그런데 이 썬더볼트는 자기 앞뒤로 다 때리면서 최대 6마리. 그리고 클레릭과 다르게 클레릭 힐은 수명도가 없어가지고 데미지가 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썬더볼트는 무려 숙명도가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데미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들쭉날쭉 하지 않고 뭐 800에서 1000 사이로 대체로 고르게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냥 안정성이 꽤 커요. 대부분의 직업들이 최저 데미지와 최대 데미지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잘 잡힐 때는 잘 잡히는데 안 뜨면 또 어떻게 이런 데미지가 나올 수 있지 할 정도로 데미지 편차가 꽤 커가지고 은근히 사냥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장비나 성장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고 마스터리라던가 이런 걸 배우면서 2, 3차 동안에 마스터리를 배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건데 이 송콜은 그냥 이 스킬 자체에 숙명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2차 때 저는 이만한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해요. 일단 6마리를 2차 스킬 중에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